소통에 실천을 더하는 준비된 후보 국민의힘 영등포을 박용찬입니다. 잘 보셨습니까? 환영합니다. 그래요. 여의도를 여의도답게 한번 재건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그래서 여의도에 국제학교 그리고 공공체육관을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여의도 금융특구를 완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 그리고 공공체육관 같은 경우는 다른 마을에 웬만한 마을에 다 하나씩 있는 공공체육관을 우리 여의도에도 유치해야 되겠다. 신길동 공약은 신길 뉴타운 미니 경전철을 도입하자. 그래서 앞으로 있을 교통지역을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이 신길 뉴타운 미니 경전철은 현재 신풍역에서 사러가 시장 사거리를 거쳐서 영등포 농협을 또 거쳐서 신길역까지 이어지는 짧은 구간인데요. 이 같은 경전철이 완성될 경우 신길 뉴타운의 교통 재증에 상당한 탈출구 해소책이 될 것이다. 마지막으로 대림동인데요. 대림동은 지나치게 낙후돼 있다라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. 따라서 대림동을 획기적으로 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폭제가 필요하다. 따라서 현재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에 국제 규격의 실내 스포츠 센터를 전격적으로 유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크게 기여하고 싶다. 그런 열망이 좀 돌이켜보건대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지난 5년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지난 50년간 살아온 제 고향 영등포. 영등포가 직면한 총체적 낙후성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. 그 같은 절박함이 저를 그렇게 치열하게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제 고향 영등포 재건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이 소박한 열망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.